자, 현대차 그룹은 이제 다음 달에 수소사회 비전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대뿐만 아니라 SK 대기업들이 함께하는 이 수소사회 구성을 하기 위한 전략,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지난주에도 관련 종목들이 뛰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수소사회가 본격화될 때 우리는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주목할 기업들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대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수소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로드맵들이 발표가 될 겁니다. 이것 때문에 뭐 몇 달 전에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들썩였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또 한번 슈팅이 나오더라고요. 네,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 네,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수소 지난주에 나왔었던 건 일진 그 하이 솔루션 관련돼서 아마 조금 이슈가 좀 네. 이슈물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9월 1일에 상장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이슈물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그룹이 이제 다음 달 7일 날 뮌헨 모터쇼에 이제 참가를 하게 됩니다. 이 참가를 하면서 수소 사회 관련된 전시를 부스 내에 설치하겠다라는 게 좀 이슈머리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2018년도서부터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향후에 이제 수소 경제에 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제 그룹의 어떻게 보면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번이죠. 그 정의선 회장이 이제 수소에 관련돼서 이제 3대 방향성을 제시를 했는데요. 뭐 향후에 원가 절감이나 아니면 대중의 수용성 확대, 그다음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소를 좀 더 보편화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계열사 간에 어떻게 보면 수소 관련 쪽으로도 투자가 현재 최근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현대차나 기아차뿐만 아니라 뭐 현대모비스, 현대로템, 뭐 현대제철 같이 이제 여러 계열사에서도 지금 수소 관련 쪽 이제 투자를 이제 상당히 늘리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향후에 수소 경제를 뭐 보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단순히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정부나 그다음에 이제 민간 쪽에서도 수소에 관련된 이제 투자를 많이 지금 진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달에 세계 최초로 이제 수소법을 통과를 했고요. 네. 하반기에 아마 관련 시행령이 아마 제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본격적인 수소에 대한 지원 사업이 이제 진행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 관련 쪽도 이제 9월부터 민간 수소위원회, 수소경제위원회가 아마 출범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해당에 뭐 들어가는 기업은 뭐 앞에서 나오기도 했었지만 뭐 SK이나 포스코, 그다음에 효성, 한화 이런 뭐 우리나라 굴지의 이제 대기업들이 다 이제 참여를 하고 이제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수소에 관련된 부분은 향후에 성장성 뭐 충분히 이제 기대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우리나라의 대기업, 거기에 또 연관되어 있는 중소기업까지 해서 이 수소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기업들이 많아질 텐데. 네. 자, 그렇다면은 수소 투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시청자분들은 뭐 좋다 이겁니다. 앞으로 네. 수소가 주력이 될 텐데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수소에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저장 장치도 있고 뭐 인프라 충전도 있고 네.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장기적으로 보면 전부 다 좋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산화가 아직 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수소 네. 쪽이. 그러니까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는 쪽으로는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고요. 대신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일진 하이 솔루션이 상장이 되면서 노래죠. 아마,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수소 저장 쪽으로 아마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수소 저장 장치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지금 뭐 효성 첨단 소재나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국내가 이제 미국에서 시마론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상장된 일진 하이 솔루션 같은 경우도 관심있게 보실 필요는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관심있게 보실 쪽이 이제 그 수소 연료전지 관련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난주에 이제 대표적으로 올랐었던 이제 상하 프론티어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이제 멤블레인 관련돼서 이제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현대모비스나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단기적인 것보다는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수소 관련해서 로드맵이 여러 가지가 발표가 될 텐데 그 중에서도 좀 저장 장치 쪽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 현대차 그룹주들도 이와 연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투자해볼 만하다라는.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수소와 관련된 이 로드맵과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들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이것이 또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한번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슈파워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또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